네, 오늘 다섯 명의 전문가 가운데 네 명이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먼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OCI 등 신재생 에너지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ISIC의 안지영 팀장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HLB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건설 업종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비전 경제 연구소 김태성 팀장 상승장 예상하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서면 지점의 이호석 연구원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G2 파워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의 이호석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성웅 차장님, 어제 아무래도 좀 금리 인상의 여파겠죠? 상승세를 보이다가 약보합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어떤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반발 저가 매세가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미국 기업들의 주가 상승에 대한 영향 때문에 우선 시장 어제와 좀 분위기는 좀 바뀌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오늘 그 미국 증시 본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전망 같은 경우가 좀 낙관적인 부분이 그 전보다 좀 많다. 특히 유통업체들의 실적 전망이 상향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어서 어떤 이 시장에서의 경기에 대한 우호적인 여건이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 금리 인상하면서 기관 쪽에서의 매도 전환이 좀 약간 우려스러웠는데 뭐 하지만 지금 현재 뭐 성장률 전망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좀 가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제 단기적인 이벤트가 끝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낙폭을 많이 나왔던 종목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도 크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 비중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현금화하는 전략은 당분간 피하면서 이 종목별로 집중하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일단 어제 낙폭이 컸던 종목 위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호수 연구원님,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뭐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뭐 100 단위, 2700, 2600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오늘 하루 같은 경우 코스피 2600 포인트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지느냐 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2600에 거의 근접하게 내려갔지만 오늘 장 분위기로 보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지지를 받을 확률이 좀 많기는 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2600포인트에서 얼마나 멀리 도망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회복의 속도가 너무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은행이 매파적 스탠스에 대한 이제 언급,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의 이제 시장의 우려감을 자극을 하면서 결국은 시장의 하락을 조금 더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매파적 우려감에 대한 이제 그 매파적 스탠스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지금 흐름만 놓고 보았을 때는 어제 하루짜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제 우려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고 지수 자체가 뭐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지금부터는 바닥을 만들었다는 모양새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어제 오더컷 이슈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발주가 좀 줄어든다. 그 반도체의 주문이 좀 줄어든다는 내용이었었는데요. SK하이닉스가 이제 어제 5%대까지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결국 이제 오더컷에 대한 이슈 같은 경우에는 보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대표적으로 현재 유통업체들, 미국의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재고가 생각보다 많이 쌓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뭐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서버향 이제 DRAM에 대한 공급이 주문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었던 건데요.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고,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수 하락을 조금 더 가속화하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결국에는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지수에 있는 주요 종목들이 어디 외국인들이 나갔던 매도가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는지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자체가 원자력 설비 비중보다도 더 이제 추월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태양과 관련주가 그중에서 특히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구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유럽에서도 러시아산 에너지들을 천연가스를 탈피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제 수요가 더 많아지고 있다는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런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종목들 그중에서 특히 태양광에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위메이드에서 위메이드 발이었죠. 위믹스 코인과 관련해서 NFT 관련주 그리고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P2E 게임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뭐 컴투스 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 있었을 텐데 결국은 P2E 게임이라는 것이 지금 아직까지는 옥석가리기가 되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하반기에 출시되는 게임들이 어떤 게임들이 게임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지 회사의 매출이 되는지에 대한 것은 옥석가리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시장에서 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의 매파적 스탠스에 대한 우려 해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어제 급등을 했었던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중에 태양광 관련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웅 차장님. 네, 앞서서 이제 뭐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기존에 40%에서 45%까지 올리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뭐 태양광 쪽에서의 그 모듈 가격에 상승되는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이런 정책에 대한 부분이 수요와 어떤 그 피와 큐가 한꺼번에 좀 올라가는 어떤 좋은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계속해서 좀 화석연료 쪽에서의 가격 강세가 되기 때문에 뭐 이러한 이 재생에너지 비중 같은 경우는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더욱더 높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그 태양광 모듈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이제는 어떤 국내보다도 이 해외 쪽에서의 비중 자체에 대한 신경을 쓰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니까 이 해외 쪽에서의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강화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미국보다도 이제 유럽 쪽에서의 그런 태양광 발전에 대한 비중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공장에 대한 그 부분의 신설을 계속 또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주는 계속 끊임없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모듈 가격 같은 경우에도 전주 대비해서 3.4% 상승했죠. 뭐 이런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계속 주간 단위로 봤을 때도 이 상승폭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태양광 특히 이제 그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제도 들어왔지만 오늘도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전에 이제 원가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긴 하지만 지금 이제 이 부분이 뭐 판매 가격으로 잘 전이가 된다고 한다면 마진 부분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 이 안에서 뭐 OCI, 뭐 하나솔루션, 우리나라 그 대기업 태양광 그 기업들 위주로 종목들 살펴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주 그중에서도 태양광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호석 연구원님. 네,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G2파워입니다. 그 G2파워는 수배전반 이제 상태 감지 진단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국내에서 이제 광급 시장에서는 수배전반으로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로 치면 약 7% 정도 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배전반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고압의 전력을 저압의 전력으로 전환을 해서 필요한 사용처에다가 이제 분배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외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수배전반 전문 기업에서 친환경과 관련된 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기업으로 이제 전무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가 정부에서 지원도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성장하면 할수록 친환경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에 따른 수혜가 있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태양광이든 풍력 발전이든 간에 이제 수배전반에 대한 이제 수요는 반드시 있고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앞으로도 필수적으로 이제 수요가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최근에 시세가 나왔던 부분은 조금 다른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원전에 관련돼서도 이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 원전 전력용 그
전력 설비의 이제 필수 인증 요건인데요. Q클래스라고 하는 품질 기준이 있거든요. 그 Q클래스 품질 기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 친환경이 아니라 원전 관련주로서도 한 번 더 테마를 엮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뭐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돼서 오늘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수배 전반 업체 G2파워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